이영렬의 장터 쇼. 이영렬도 함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렬의 장터 쇼. 오늘은 말이죠, 충청남도 태안 서부 시장에 왔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역사가 50년이나 됐군요. 어우, 싱싱한 거 보세요. 6시 내 고향, 이영렬 장터 쇼에서 여러분께 힘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한 뿌리, 속뿌리 다 들어드립니다. 오셔서 속뿌리 하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대하. 근데 흰다리 새우가 대하랑 비슷하네요. 그냥 먹어요? 그렇죠. 껍질은 벗겨야죠. 처음 먹는 데입니다. 요요미 씨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래요. 달아 보인다. 꼬리가 날개폈어. 꼬리가 날개폈다. 맛있죠. 쫀득쫀득. 진짜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또 먹고 싶어요. 여기 몇 년이나 하셨어요? 4년 정도 돼가는데요. 너무 잘해주셔서 잘 적응하고 잘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남편입니다. 네. 네. 같이 30여 년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속상했던 게 뭐예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지. 방송을 하시네요. 지금 남편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지금 같이 일하면서 제일 힘든 거? 글쎄요. 별전에 대놓고 말할 수는 없고. 힘든 거? 매일 보는 게 힘들죠. 매일 보는 게 힘들다. 두 분이 같이 오셨네요. 잠깐만. 네네, 너무 어서 오세요. 무거우시겠는데? 안녕하세요. 네. 맛있겠다. 신청서는 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늘 장터쇼에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너까지 꼭 이래야겠니? 우리 딸 좀 말려주세요. 딸? 우리 손녀 딸. 3대.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이게 콩송편이고 요게 쑥개떡. 쑥개떡 맛이죠? 데우신 것 같은데. 놀랐어요? 눈이 콩 됐다. 눈이 콩이 됐다고요? 맛있다. 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요. 1년에 한 쑥을 한 3,000kg 삶습니다. 우리가 봄이면은 저거를 막 택배 보내라고 정신이 없지. 서울 어디로. 네. 몇 살 때부터 이걸 하셨습니까? 우리 막내 아들 6학년 때부터 살기가 가난해서 이렇게 눈물 나서 못하는데. 우리 신랑이 저 29에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네네. 그래갖고 얘들을 키우려니까 농사만 지어서는 못 키우잖아요. 네네. 그래, 그래갖고 지금 한재가 25년 됐을 겁니다. 네네.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따님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셔서 사연을. 네, 이제 어머님은 반대를 하신 거고요. 이 일을 시작을 했고 막내 동생도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우리 손주딸까지 그걸 한다 그러니까 너무 말렸죠. 태아의 직업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름에는 덥지, 겨울에는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것 같은데 다녀야 되지, 막 이쁜 옷도 못 입고 뭐 화장할 그런 겨울도 없고요. 친구 만나갖고 차 한 잔 먹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도 하고. 오죽했으면 제가 안 배웠겠어요, 그게. 누구보다 애로를 잘 아시니까. 따님께서는 전에 어떤 일 하셨었어요? 삼성 다녔었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만뒀대요. 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정말 엄청 싸워갖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거 계속 하려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 욕을 다 하고 한 시간을 더 해줬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이분이 따님이시군요. 어머, 이거 요즘 유행하는 앙금플러 떡케이크.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놔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거 봐. 이거 떡이에요. 네, 떡에다가 앙금.
컵설기. 야, 이 수박 모양도 예쁜데요? 이 펼치고 있는데? 응. 잘 펼치고 있는데? 네, 잘 펼치고 있어서 전 너무 좋은 꿈이 이거라고. 본인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거고. 이런 꿈을 안 가는 게 좋다니까. 단호하시네요. 이런 꿈을 안 가는 게 정말 좋아요. 어떤 꿈이든 나쁜 꿈은 없어요. 이 꿈은 나빠요. 이 꿈은 정말 나빠요. 너무 반대를 하시니까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재밌어서 더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너무 그러시니까 직각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데 너무 참 이거 따님과 어머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일 찾아보면 안 돼? 다른 일 겸 좋은 일도 되게 많아. 편안히 있고 이 어려운 거 왜 하려고 그러니 굳이? 정말 어렵다는 게 진실아 너 이거? 힘들지 않아. 나 여태 1년 넘게 1년 갖고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진실아. 넘겠는데 나는 그리고 할머니 끝내면 나도 끝내려는데 왜 너까지 해갖고 나 계속 뭐 이어가게. 아 어머님도 힘드셨어. 엄마 안 해도 돼. 아버지랑 놀러 다녀 나? 그러면 놀러 다녀. 내가 여행비 다 대줄게. 그러면 통장 개봉 좀 해봐. 아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건가요? 엄마가 감정이 조금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주시면 좋겠네요. 어, 저, 어. 이거요? 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올려놓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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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가 들었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 두 번의 화제와 물난리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가져오신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만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 많잖아요. 그래 바다에 가가지고 바지락을 잡는 거예요. 작은 거는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간격이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노구도 만드시고 25년째 판매까지 하고 계시네요. 두 번의 화제를 겪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서구 시장에 화제가 두 번이 났어요. 뭐 1995년도 될 거예요. 근데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화재가 막 그리 밀려 들어온 거예요. 나가가지고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잠자던 그 자리가 완전히 전소돼가지고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예. 어느 아주머니 두 분이 트리닝 바지 두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아기들 하나씩 입혀줬어요. 그때 나이가 3살, 6살이잖아요. 딱 입히니까 이 목까지 올라오대요. 트리닝 바지가. 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따뜻하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머니 두 분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을 또 겪었다고요. 2010년도 그때도 또 화제가 났어요. KBS 뉴스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재래시장 한가운데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주변 상가로 번집니다. 불이 나자 소방대원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진압에 나섰지만 불길은 점포 40여 곳을 태운 뒤에야 잡혔습니다. 상가들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또 2년 뒤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어젯밤 9시쯤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결혼식 사진만 남은 거예요. 없고 네. 불난리 두 번, 물난리 한 번. 또 그 외에 또 어려움, 묵묵히 따라와줘가지고 지금까지 해준 우리 식구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아유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두 분이서 어떻게 결혼하시게 됐어요? 이정 사촌 오빠가 소개시켜줘서 만나게 됐어요.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좋다고 해요. 좋았다고 해요. 만난지 며칠 만에 손을 잡았어요. 아, 6개월 만에. 6일이 아니고 6시간이 아니고. 첫 키스는 몇 개월 만에? 한 달. 네? 아, 키스 먼저 하고 손을 잡았습니까? 아, 이게 한 달 만에 첫 키스하고 6개월 만에 손을 잡으셨다고요? 화제 두 번에. 기억이 서로 다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옆에서 애기아빠가 있어가지고서. 에. 애기 아빠 때문에 헤쳐나간 것 같아요. 저는 애기 아빠가 하자는 대로 같이. 예. 여보. 이야. 뭘 준비하신 거예요? 아기랑 생각하고. 어머 어머. 받아주면 어떨까?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 예. 이렇게 이쁜 걸 어떻게 언제 준비했을까? 네. 자.
자기하고 결혼하면서 조그마한 가락지 하나 해줬었는데 그거마저 불에 태워가지고 없는데 너무 미안하고. 불이 났을 때. 진짜 옛날 생각하면서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유 어지러워. 아,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유 어지러워. 네, 앞으로는 웃으시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분이실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통닭인 것 같잖아요. 네네. 오, 야, 통닭 맛있어 보인다. 신청석.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돼요.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오늘 어머니한테 아주 멋지게 하시고 싶은 네. 말씀이 계시구나. 네. 잘 오셨어요. 자, 그러면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그냥 일반 통닭이야. 그럼. 이건 누룽지 통닭. 자, 바닥에 일단 누룽지. 어? 누룽지가 있어요? 오! 여기 이렇게 밥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오, 저 속에. 아, 누룽지, 이게 누룽지. 아, 찹쌀이에요? 아, 이렇게 오븐에 굽는 거예요? 아, 철판에 또 구워요? 이야, 이러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기왕이 우리 잡은 김에 그냥 다 같이 먹읍시다. 네. 어? 네. 네네. 개인기 하나 해보시죠. 말 울음소리 내가 해. 오! 다른 거. 아, 이거. 어? 그 뭐예요? 개구리. 누가 봐도 개구리. 개구리. 아, 개인기 엄청 많죠. 껍질하고 같이. 그래서 부추김치랑 같이 드시면 아, 맛있습니다. 부추김치까지 올려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어떻게 한다. 어때요? 어, 정말 맛있다. 어머, 살 살 쏙쏙 빠져요. 어머. 달걀 저렇게 뜯어야죠. 왜 그래? 맛있죠. 어깨춤이 나오는 맛. 이번에 꼭 저 성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번에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조금만 실패를 많이 맛봤습니까? 어떻습니까? IMF 전에 화장품 대리점을 했어요. 네. 어머니가 이제 엄청 도와주셨죠. 4천 예산 정도 돈을 융통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컸죠?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IMF가 터진 거예요. 한동안 도망 다녔어요. 어머니를 이제 얼굴을 뵐 수가 없으니까. 진짜 면목이 없었겠네. 통닭 가게 하기 전에도 다양한 일을 하셨대요. 락카페도 했었고 편의점식으로 해서 하는 술집도 있었고 신발 가게도 좀 평화시장에서 옷 가게도 슈퍼마켓에서도 또 일을 많이 했었고 야,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보셨네. 계속 하는데도 돈이 그렇게 잘 안 모이대요. 그게 또 그게 마음 같지 않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딱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했어요. 또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좀 너무 죄송하고. 어머님이신 거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 좀 잘 되겠지요? 인생은 세공지마라고 좋다고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건 그렇습니다. 아니고 이제 다 겪을 대로 겪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어머니가 얼마 빌려줬죠? 그거 다 이제 회수해야 됩니다. 금액은 뭔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이제 화장품 저거 있잖아요. 그때 네. 그때 4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4천도 더 되죠. 아, 조금 줄여서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큰 아들이라 큰 자식이 잘 돼야 네네. 동생들도 이렇게 하지. 다른 거보다 이제 딱 지금 나이가 지금 49. 아, 왜 한 살을 뛰어? 어머니 만으로. 어머니 마음! 어머니 마음! 그래서 이제 지금 웃는 얘기지만 알바를 내가 면접을 봐서 며느리감을 내가 고를 거예요. 아, 직원이 아니라? 그 깊은 뜻이. 아, 여기서 장가 가라는 거예요? 응, 가야지. 네, 따뜻한 한마디씩 어머님께 먼저. 너무 감사하고 한 20, 30년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드릴 거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사랑합니다. 고맙다. 아들아,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좋은 짝 잘 살아. 이영렬의 장터쇼! 다음 주 2부도 기대해주세요!